진짜 얼마 안 남았네. 지금 간절합니다. 여기까지 무실점 오는 게 흔치 않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겠습니다. 집중하겠습니다. 자, 여유로운 연휴 아침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조기축구 한판 뛰러 왔는데 여기는 서울의 인재개발원입니다. 자, 근데 오늘 날씨가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처음 본 구장 그리고 수중전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잔디 체크하고 장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비 오는 날 특화된 장갑 세일즈의 아쿠아 요 제품 착용하고 경기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리겔랭 수중전은 진짜로 한 2년 3년 만에 뛰는 것 같은데 물기를 잔뜩 먹으면 잔디에 바운드볼로 조심해야 돼요. 바운드볼로 조심해야 돼요. 전쟁이에요. 야, 우리 꼴 안 먹혀 오늘. 꼴 안 먹혀. 야, 진짜 꼴 안 먹혀 오늘. 전반 한 20분 정도 하고 있는데 팀원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네요. 저한테 볼이 많이 안 오는 상태입니다. 살짝 기대를 걸어볼까요 오늘도? 교체돼서 들어왔는데 종아리가 심상치 않습니다. 그래서 유주 인물이에요. 조심해야 됩니다. 빠따가 있거든요.
어때? 즐겨! 아, 날씨비! 조심. 골대 앞에 한 명 잡아주세요. 니 옆에. 야, 짧은 거 처리! 거기서 오른쪽으로 한 발 막아야 돼. 기다려. 잘라, 머리! 나가! 머리 아파! 1쿼터 끝났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뭐 거의 제대로 된 유효슈팅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수많은 조기축구 경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러다 뭐 만세골, 바운드 이렇게 해서 하나 옵니다. 끝까지 집중해보도록 할게요. 안돼! 바운드슛이 제일 무섭습니다. 내 예상과는 다르게 빨리 오는 프로. 그래서 항상 슈팅 때리려는 모션을 취하면 평소보다 더 빨리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빨리 쓰셔야 돼요. 위험했습니다. 이번에 오늘은 기필코 하겠습니다. 3쿼터 끝. 진짜 위험했습니다. 골절돼가지고 조금만 더 위로 갔으면 이거 골이었는데 4쿼터 여기까지 무실점 오는 게 흔치 않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겠습니다. 집중하겠습니다. 유태 사이드! 좋아. 미들.
야! 컴온! 자,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. 선수 생활 끝내고 조기축구 골키퍼로 뛴 지 3년, 그리고 25번째 경기 만에 드디어 첫 무실점 경기를 이뤄냈습니다. 와, 감격스럽네요. 사실 오늘 같은 팀으로 뛰었던 새싹 FC 팀원분들이 잘 막아주셔가지고 제가 무실점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, 오늘 정말 기쁜 날이네요. 오늘 비도 오니 집 가서 막걸리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아디오스.